그러면 우리 나가까? 그까? 응, 나가자. 그래, 가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놀자. 싸우지 말고. 네, 잘해야. Have fun. 와, 무슨 데이트 할까? 좋다. 아, 여기 또 야외에 또 있네. 베트남의 정취를 느끼고. 여기에 앉으면 되겠다. 여기 바다 보면서. 이렇게 앉으면 되지 않을까? 좋아요. 오, 예뻐. 오, 와, 저거. 나는 첫 번째,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데이트인데, 첫 번째 데이트가 1대1이었으면 나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정적이 많이 흘렀을 것 같아. 오히려 두 분이 나와서 우리는 편하지. 왜냐면 우리끼리 서로 뭔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. 이런 것도 처음이라서 그냥 뭐 친구끼리 이렇게 노는 거는 많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, 그래도 나름 데이트 상대인데 두 명? 차라리 어색해도 한 명이 있는 게 낫지 않나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. 우리가 싸우고 서로 견제하고 가야지 태양 씨가 성공을 한 거예요. 우리끼리 더 사이 좋아지면 안 돼. 지금 친해지고 있거든, 굉장히. 그럼 자리 바꿀까요? 아, 그래? 어떻게 바꿀까요? 그렇게 골라야 돼요? 아니, 처음에 여기 앉았다가 뭐 또 바꿔도 돼.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. 우선 먼저 누구 옆에 앉고 싶다. 그럼 제가 그 자리로 갈게. 오케이. 그럼 제가 그 자리로 갈게. 오케이. 좋았어. 나 까였어. 아니, 뭐 그런 거 아니죠. 아니, 이거는 모르는 거야. 옆자리와 앞자리에 마주보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. 생각이 달라. 두 분 찍어드릴까요, 같이? 아니야, 앉아있어요. 이따가? 나중에. 되게 예쁘다. 이쪽에 앉는 게 더 좋네. 여기가 뷰가 좋네. 여진 씨 눈에는 이 한 쌍의 커플처럼 이게 또 비춰질 테니까. 아, 그러니까 왜 뭐라 했어요, 언니. 그냥 있지. 태양 씨랑 혜나 씨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약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뭔가 까인 느낌? 또 아니구나.